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램블 FX 이거 처음 보는 회사인데요. 와우. 짠. 이야, 마블. 저 이거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이펙터입니다. 네, 마블 그 영화 아니고요. 네. 자, 우선은 이 앞에 피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어우씨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뭔가 그런 물건 같아요. 박스. 와, 되게 깔끔하게 들어있죠? 액세서리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램블 얘가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인데, 와, 기계처럼 딱 생겼는데 진짜 깔끔하네요. 잘 만든다. 마블사에서 만든 것처럼 아이언맨? 뭐 이런 느낌 좀 드는 그런 이펙터예요. 무게는 가벼워요, 생각보다. 280g. 무게가 가볍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280g이면, 네, 그렇죠. 무거운 무게가 아니죠. 우선은, 이게 금장으로 좀 뭔가 골드, 블링블링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앰프처럼, 마샬 뭐 이런 거 오마주한 것 같은데, 앰프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우리 함께, 썬데이 기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무사히 중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송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난 또 되게 기네요. 갔다 오신 줄 아. 그렇죠. 제가 중국에 다녀왔죠. 네. 그 전에 대만도 공연 갔다 아, 대만 왔고. 갔다 네. 오셨죠.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얘는 새로 온 회사입니다. 램블. 램블 FX. 와우. 얘 굉장히 박스에서부터 뭔가 기어의 고급스게 네, 이런 고급스게. 것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 액세서리를 좀 연상케 하는 네, 그런 좀 그런 분위기로 런칭이 된것 같아요. 이게 근데 딱 보면 메이드 인 마샬 앰프 헤드 같죠? 그렇죠. 저거 그렇죠. 똑같이 어. 생겼어. 맞아, 맞아. 그런 걸로 유추해 보아 얘는요. 램블 FX 이펙터 마블 드라이브인데요. 마샬의 그 플렉시 거를 모티브 해서 플렉시 톤을 재현을 했대요. 플렉시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죠. 쨍한데. 램프가 이렇게 예. 생겼죠. 거를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튜브 진공관 게인을 시뮬레이션하는 JFET 트랜지스터 스택을 좀 이렇게 그대로 오마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반응성이 좋고 좀 그런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아직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유추를 해본다면 드라이브가 되게 껄끄럽고요. 좀 거칠고 그렇겠죠. 힘은 있는데 좀 표현력은 좀 떨어지고 이럴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좀 빈티지하게 맞아, 좀. 맞아, 맞아.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이 토글 스위치가 또한 몫을 하고 다른 노브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또 약간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했겠죠. 네. 그럼 사운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샬 진짜 마샬 소리인데요. 네, 이게 마샬입니다. 자, 마스터 볼륨 12로 갈게요. 다른 거다 12로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딱 놓고요. 가볼게요. 예. 우선 마스터 볼륨 값이 더 작아. 좀더 작게 되어 있네요. 예, 쪽. 마음에 드는데? 오, 예. 네. 그리고 여기 하이 트래블이 있고 노멀이 있죠? 예. 얘는 이제 하이 게인. 깎이는구나. 근데 제로가 되진 않아요. 한번 노멀 맞아볼게요. 노멀은 베이스 베이스를 관장. 리드 베이스. 마샬 플렉시 소리인데 거기에서 우선 톤 조절이 우선 가능하니까 그렇게 까끌까끌한 소리를 안 나게끔 저희가 노브를 조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예, 프리센스는 마스터 프리센스죠. 마스터 트래블.
전체적으로 트랩을 좀 화한 느낌이 좀 나죠. 화하게 나죠. 그래서 마샬 앰프 전체적인 헤드 조정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그냥 제가 톤 잡는 법에 팁을 드리자면요. 이 트래블적인 그 마샬 앰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브에서 트래블을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요. 뭐 좀 약하다고 하면요. 트래블은 살짝 12에서 약간 11시 정도로만 넣고 프리센스를 가지고 좀 하이 트래블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내면 훨씬 더 고급진 트래블 소리가 나요. 사실 좀 공간적인 트래블 소리가 나요. 프리센스가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좀 깎였다면 그냥 개성이 좀 없어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간적인 면에서 네. 좀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좀 이 프린세스를 좀 이용하면 산뜻해지잖아요. 어, 거기에 이제 베이스로 좀 더 가미를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고급진 그런 드라이브 사운드 그런 톤을 만들 수가 있죠. 드라이브에 물린다면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플렉시 사운드인데 그렇게 빈티지하지 않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볼까요? 세츄레이트 10, 10, 10. 괜찮네. 역과적으로 그렇게 오버스럽지 않아. 좋다. 오, 이거 되게 좋다. 좋네요. 드라이브도 굉장히 잘 먹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잖아요. 9V, 18V. 이게 듀얼 볼티지 더블링 시스템이라고 예, 예, 그렇죠. 해서요. 볼티지 볼트 변환을 18V로 역할을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뻥 뚫리죠. 그렇죠. 볼트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스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볼트의 전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 깔끔해 깔끔해. 그러면 우리 팬더 앰프에다가 팬더 기타를 한번 줘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팬더 앰프에 팬더 기타 괜찮네요. 오호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진공관 개인 톤이 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빈티지하지 않는 좀 세련된 그런 톤을 드라이브 하이 게인하고 지금 노멀 게인 이런 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좀 더 좀 세련된 그런 개인 톤을 좀 만들 수 있는 면이 좀 있네요. 예. 자, 팬더 앰프를 해놓고 yep. 굿. Start. 예. 괜찮아. 오! 되게 좋다. 네. 내 생각할 때는 마샬 눌렸을 때는 그냥 마샬 드라이브 톤이었는데 팬더에 몰리니까 좀 더 색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18V로. 얍. 우선 이 노브들 자체도 되게 획기적인데 여기에 있는 볼테이지 그 더블 볼륨이 되게 좋아요. 구도 괜찮아요? 얘도 좋아요. 왜냐면 몽글몽글하고 거기에 약간 9V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진 쌓인 그런 느낌. 9V. 근데 볼테이지 높이니까
시원한 그런 트이는 소리가 좀 네. 나죠. 보통 마샬 게이지 뭐 플렉스톤이나 마샬을 오마주에서 나온 그런 기어들은 페달이나 이런 것들이 펜더 기타나 펜더 앰프에 굉장히 안 물리고 좀 반감나는 그런 페달들이 좀 많거든, 좀 있거든요 밖에. 그래서 그냥 뭉툭하기만 하고 그렇게 역가가 많이 안 나타나는 그런 페달들이 있는데 얘는 되게 잘 묻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느 얘 펜더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뭐 그냥 다른 다른 앰프들 뭐 복스라든지 네, 뭐. 맞아요 복스라든지 뭐 이런 빈티지 앰프들이나 뭐 그런 쪽에 재즈 앰프 뭐 이런 거에서도 역가 이거 개인량 줄여놓고 좀 딱 하면 예 네, 발라놓으면 좀 드라이브 좀 바른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우, 좋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이제 딜레이를 살짝 걸어주는 거죠. 좋다. 생톤 들어볼까요? 좀 힘없고 매갈이 없는 네. 소리. 여기에 우선 그 진공관에 힘이 실리니까 네. 따뜻해. 꼭 드라이브 계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개인향을 줄여놓고 여러분들이 톤 메이킹 할 때 쓰셔도 네,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앰프 그러면, 아무거나 쓰시고 그렇지. 이거를 앰프에다 설치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영원히 아 그냥 붙여놓는 거지. 어, 이거 되게 좋네요. 네, 좋죠. 잘 묻는다, 잘 묻어. 와, 자 이거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엔지니어링 이펙터에서 리와우 프로, 그러니까 보라 색깔 있었어요. 네, 리와우 프로 여기에 대한 시청자 한 줄평은 효빵님에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와우 소리네요. 미션 엔지니어링이라. 처음에는 메사 엔지니어링인 줄 알았습니다. 메사부기? 메사부기. 네, 한 줄평으로 가격이 와우! 와우! 이렇게, 네, 이렇게 주셨네요. 네, 효빵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네, 이게 이런 마샬류 드라이브가 밴드앤프하고는 좀 물과 기름처럼 그렇죠. 안 섞이는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물과 기름을 그러니까 결한 노른자와 기름을 억지로 섞으면 마요네즈가 돼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섞입니다. 와, 억지로 섞입니다.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섞이는 맛은 누구나 다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선 빛이 되게 많이 잘 섞이잖아요. 네. 그래서 블링블링 마샬 미러볼이라고 네. 섞였네요. 네네네 미러볼 와. 네, 그걸로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크 대 와인점. 이건 가격이 얼마나요? 아,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가격이 반영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점수 주기 전에는 꼭 가격을 알아야. 맞아. 25만 천 원. 그렇게 또 살벌하게 비싼 건 아니네. 네.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그냥... 이제 쓸래다가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데 25만 네. 천 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짜잔 8점 8점. 예. 이게 노멀한 그 드라이브의 정석 점수죠 예. 이게. 예. 8점 대 7점 대 이 정도. 근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는 안 높아서 예. 되게 뭔가 고가의 액세서리 느낌인데. 예. 한 0.5점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각자 0.5점 플러스 돼서 가격을 예.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가 램블 FX죠. 예. 네 마블 3. 드래버. 아 이름도 좀 마음에 들어. 마블 괜찮네. 네 오늘 함께 봤고요. 마샬 톤이지만 어디든 잘 섞이는 그런 좀 맛있는 마샬 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구매가 땡기시면 네 지금 당장 클릭해 주세요. 뭐 이래. 네 오늘 마샬 플렉시 오마주 했고요. 마블과 네.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램블 시리즈 좀 더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기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